네, 12월 8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네. 흐름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진짜 마음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12월이 되면 항상 산타랠리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도 네. 어김없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뭐 당연히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파3.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 오늘 국내 증시가 아주 화끈하게 좀 맞아요.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사실은 기대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뭐 우리 시장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3000포인트에 딱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하면서 1000포인트에 이제 안착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구간이고 제가 이번 주 들어서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 뭐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이나 무료 방송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투자 심리가 분명히 좀 회복될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 온 심리가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주도 섹터 종목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수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겉으로 보기에 좀 안전해 보이는 종목들이 매수하기가 만만하지만 사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전에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던 것처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나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그간 이제 계속 매도로 일관하던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 창구에서 현선물 시장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매수 포지션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다. 오랜만에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아주 시원한 상방 배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1160원대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내일까지 시장이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워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에 관련된 우려 그리고 이제 긴축과 관련된 우려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고점을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연말까지 상승장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상승 랠리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도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민아 투자 시간 통해서 더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2일에 편입했던 덕산 테코피아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종목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29,000원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뭐 며칠 전에 이제 급등이 나올 때 고점 대비해서 한 뭐 7% 정도 지금 수익 기록 중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느라고 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다시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장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반도체 종목이나 IT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의외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좀 쉬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한 1%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나름대로 좀 강하게 선방을 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오늘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덕산 테코피아는 반도체 소재 쪽과도 이제 연결이 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디스플레이 쪽 소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소재가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보면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같은 OLED 소재 종목들도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산 테코피아는
전해질과 관련된 이제 신규 사업의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3만 원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겨우 한 3%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온다. 특히 오늘 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전해액과 관련된 모멘텀이 또 부각되면서 덕산 테코피아가 또다시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뭐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까지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편입 후에 매수 7%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목표가 이제 목전까지 올라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8만 5천원 강하게 뚫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요. 수익률은 한 16% 정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또 알테오젠을 연이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은 뭐 3거래일 동안에 무려 5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도 메드팩토라든지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인트론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봉 차트 말고 주봉, 월봉 차트를 열어보시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레고캠바이오, 오스코텍, 메드팩토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기 이제 지겨우신 분들은 네. 조금 긴 호흡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이 끝나면 이제 우리 영미 매니저님께서 네. 준비하신 원샷 홀인원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12만 5천 원에 고점에 잡은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사실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주저앉아 있는 종목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디 의견, 보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매수가가 일단 12만 원 너무 이제 높게 잡으셔가지고 손실도 좀 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8만 원 정도면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락바텀, 소위 말해서 아주 강력한 이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까지는 주저앉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매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버디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올해까지는 좀 힘들었다라고 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키로나 주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매출들도 내년에 아주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빠져있는 낙폭가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보유하시고 1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 선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9,700원 현재가로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 때도 사실은 이 게임주들, 뭐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게임주나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살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분명히 이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게임빌도 뭐 한 13% 가까이 정말 쉽게 급등을 하잖아요. 네. 넥슨 GT 같은 종목들도 거의 20% 가까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거든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연출됐을 때 많이 빠져있는 낙폭가대 종목들 하루에 뭐 1%, 2%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었을 경우에 얼마나 답답할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리스크 온 심리가 강화되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오늘 게임주들이 살아나니까 그간 게임주들이 급락할 때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반도체 종목들은 좀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 따라서 다 급등을 했다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또 반도체 종목들 주목을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이 회사는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DDR5 수혜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DR5 이제 전환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 당연히 이제 공정상의 테스트 장비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 모멘텀이 살아나고 DDR5와 관련된 장비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이 이제 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올해는 지금 뭐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실적이 되게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1분기, 2분기 다 적자였고 겨우 이제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아주 빠르게 실적이 성장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페롭스 스카이트라고 하는 태양광과 관련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일단 상용화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 체계에 이제 돌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유니테스트의 매출 비중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거는 최 40%가 안 되거든요. 그 외 나머지 이제 태양광 쪽에서 오히려 페롭스카이트 이쪽에서 매출이 훨씬 더 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차트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가서 한 2, 3주 가까이 옆으로 좀 들어놓으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고 이제 단기 눌림목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을 잘 공략하셔서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 달에 새만금 단지에 이제 12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설비 투자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사업인 태양광 쪽에서도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은요 29,7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더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공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관련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유니테스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96,500원 현재가로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요.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그야말로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주도주 중에 주도주였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대장주들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거의 한 8% 가까이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LNF가 따라가고 동화기업이라든지 천보 이런 전해가가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내용에 대한 건 이미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2차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 중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 테슬라의 자동차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보다도 30% 이상 더 급증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력 투자 은행들도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줄이어서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리비안도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 됐잖아요. 그만큼 내년도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기차 시장이 도래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 5%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어찌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점유율 100%까지 이제 전환이 되려면 내년에도 더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더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연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내년에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양극재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음극재 종목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동화기업이라든지 후성, 첨보 이런 기업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동화기업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본업은 가구나 마루, 바닥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동화인재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전해액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이 6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이제 전해액 기업들이 매가를 판가 이제 판가에 전이시키는 소위 말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걸 가격에 전이시키는 게 3분기, 4분기 때 이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원가가 상승하는 부담이 매가, 판가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원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아직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6불안 이산 리튬 같은 이런 원재료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엔캠이라든지 첨보 동화기업 이렇게 이제 전해액과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을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가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미쳤지만 내년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판매량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후성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동화기업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분명히 남아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도 급등이 나왔다가 가격 눌림목을 받으면서 9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뭐 96,5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가격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화기업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소문만 무성한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96,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사실 전고점은 12만 원 정도인데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동화기업을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끝났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